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트롯 2 탑세븐에서 난댓다를 맡고 있는 앞으로 해도 은가은, 거꾸로 해도 은가은, 은가은, 은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뻐요, 어머니. 제가 귀가 좋아가지고 그런 거는 아주 잘 들어요. 네. 상 주신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실 거라고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까 제가 올라오기 전에 여기 군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군수님께서 청주에서 제일 좋은 참외라면서 저한테 참외를 저희 매니저 것까지 두 박스를 주셔가지고, 네. 혹시 여기 참외 농사 지으시는 분 계실까요? 계세요? 혹시나 제가 받은 참외가 어머님, 아버님이 만드신 걸 수도 있으니까, 예, 대신해서 아주 잘 먹겠다고,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주 달고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제가 이렇게 또 오랜만에 사람들이 많은데 서니까 목이 막 타네요. 저 뒤에 분들까지, 예, 아주 잘 보입니다. 온통 그냥 분홍밭이네요. 예. 네. 그 와중에 은가은 아주 잘 보여요. 네, 우리 러버. 제가 아까 올라오기 전에 저기에 총각 2,000원이라고 제가 글을 봤는데, 왜 이유가 있나요? 총각인 거는 다 아는데 왜 총각 2,000원이라고? 예? 유부남이라 그래. 뭐 한다고? 뭐 한다고? 사슴 같아서? 아니, 유부 찬성. 누구랑 결혼했다고? 찬스하고 결혼했다고? 근데 왜 총각이야? 그럼 총각이 아니죠. 찬스랑 결혼했어요. 아, 총각이지 하고 다녀? 이해했어. 그러니까 찬 언니가 찬스랑 결혼을 했는데 지금 총각 행세를 하고 다닌다는 거죠? 임자가 있으면서? 안 되겠네, 2,000원이! 어? 찬스랑 결혼했으면 총각 행세를 하면 안 되지. 아, 귀엽다. 아,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아니, 왜 총각인데 왜 총각 2,000원이라고 굳이 강조를 하셨을까?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재밌네요. 나 터졌다. 아, 네. 아무튼 이 성주 오신 분들 너무 반갑고요. 제 목소리가 저 끝까지 잘 들리신다면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곡도 신나게 가면 좋겠지만, 또 이렇게 오늘 덥지 않고 선선하게 바람도 불고 아주 앉아서 공연 보기 좋은 날씨잖아요. 그래서 발라드를 한 곡 잔잔하게 띄워드릴까 하는데, 제가 또 에이스전에서 불렀었던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 네. 괜찮은가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에 또, 김나희 씨를 보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찬원 씨를 보러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팬분들의 자랑을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별명이 은가예요, 은가. 똥 아니고, 은가은 이름을 은가은가은가은가은 빨리 하면 이제 은가가 돼서, 은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팬클럽 이름이 은가 더러버예요. 너무 재밌죠? 은가 더러버. 근데 그게 이제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 은가 더 러버이라는, 네, 뜻이에요. 근데 우리 팬클럽 분들은 굉장히 소수의 인원이지만 정말 목이 찢어져라 응원을 매일 해주셔서 매일 목에서 피맛이 난대요. 네, 근데 이제 또 저렇게 약을 먹고 가면서, 네, 소리를 지르는 거 보면, 네, 너무 감사하고, 내가 말하고 있을 때 좀 들어요. 칭찬하고 있잖아. 너무 가족 같고 너무 항상 감사하다는 말. 갑자기 이렇게 막 노래하다가 막 이렇게 열성을 다해서 또 응원해주는 모습 보니까 울컥하네요. 네. 네. 그리고 매너도 좋아요.
저 간다고 일어나지도 않고 딱 앉아서 끝까지 자리 지켜주고. 아, 왜 듣기 싫으시죠? 그래도 자랑할 거야. 내 마음이야, 내 무대니까. 네, 아무튼 두 번째 곡으로 바람의 노래 들려드렸고요. 세 번째 곡이 저는 이쯤에서 그냥 마지막 곡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다음 순서를 더 기다리시겠지만 이 곡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앵콜 곡을 조금 많이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앵콜을 조금 열심히 외쳐주셔야 제가 뻘쭘하지 않게 다음 곡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약속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주 시민분들 그리고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 인생이 아주 블링블링 하시라고 블링블링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아껴두세요. 나중에 또 앵콜 해야 되고 저는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거 끝나고 또 한 번 더 부탁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 아껴두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앵콜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즐기실 준비 되셨습니까? 저 멀리 계신 분 오른쪽 왼쪽 즐기실 준비 되셨습니까?